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거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노랫소리가 들리고 할 때 좀 불안했습니다. 뭔가 집히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요. 날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를 늘 보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못된 녀석이 돌아온 게 아닐까. 아니야.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겠어. 그러나 이렇게 노랫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릴 일은 그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확인해 보자. 종에게 다그쳐서 물어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이 맏아들은 아주 굉장히 분노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쌓여 있었던 분노가 폭발하는 기폭제 하나를 듣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동생이. 그리고 그 일로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서 터졌어요. 이 집안에 아주 실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큰 경사, 제일 좋은 일이 있는 날에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살찐 송아지. 그래서 큰아들은 언제나 그 송아지를 툭툭 치면서 너는 내 거다. 내가 장가들 때 너는 온 동네 잔치에 한번 쓸 거다. 그러고 눈독을 들여놓고 늘 기대했던 그 송아지를 그 못된 녀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잡으신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있는 대로 분노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에 뭔가 오래 쌓여있던 게 있어서 그래요. 응어리가 젖이고 맺힌 게 있어서 거기가 웬만할 때는 커버하고 눌러놓고 참고 내색하지 않아도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거기가 탁 건드리면 뇌관이 터집니다. 이 맏아들은 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는 아주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분노가 터지면서 지금 씩씩거리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종이, 이 맏아들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고 그냥 무섭게 그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이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그 주인에게 주인님, 지금 맏아들이 아드님이 지금 밖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화가 나 계시고요. 들어오질 않으시네요. 이거를 지금 다 그 동네 어른들 유지들이 초청을 받고 잔치를 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밤낮 기다리고 있었죠. 저기 멀리서 동굴 밖에서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주홀세기 중동, 고대근동 그 지역에서 이런 아버지가 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식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몫을 주시오. 이 말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또 얘기죠. 아버지 좀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나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재물을 비오스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이 재산은 생명 같은 겁니다. 그거를 떼어주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사실 그 아들을 징계를 해서 아주 동네에서 무섭게 책망을 하거나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동네 전체에서 수군거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버지는 굉장한 수욕을, 수치를 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일 때 뛰어간 이유는 뭐냐면 재물이 생명과 같고 재산이 생명과 같은 그 생명을 띄워줬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체면이 생명보다 귀해요.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뛰어가서 끌어안은 것은 그 아들은 동네에서 거의 돌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중에 욕을 먹고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커버한 겁니다. 돌이 떨어지면 내가 맞을 것이다. 그리고 끌어안고 빨리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종들도 무시하지 못하게 이건 내 아들이야, 품꾼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 당일에 그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전체 한 100여 명 이상 불러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왔지 않습니까? 하고 동네 전체에서 이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보호를 해주시고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아들을 세워줬습니다. 이런 잔치를 하고 이제 동네에 어른들이 와서 있는데 이번에는 큰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어른들이 아니 그 못된 녀석이 있나? 아버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사실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모욕을 주고 동네 전체에서 수치를 당하는 입장으로 만든 것은요 그 당시에 신명기법으로 보면은 거의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권하고 권해도 듣지 않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여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작은 아들 때도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고 당신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맏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잔치 자리에 섬기다가 뛰어내려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식을 끌어와라 해서 매를 쳐도 되고 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또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뛰어나가서 뭐 하셨는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 이 권한다는 말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권한다는 말 뜻 안에는 애원하다, 간구하다 그랬어요. 얘야, 들어가자. 지금 동네 모든 분들이 오셨다. 내 동생도 왔어. 이거 한마디 두마디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아버지의 애원하는 간구에 대하여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28절, 29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정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실 때 그 모든 권세와 체면과 위엄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존귀함과 영광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이런 허접한 인생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설득하고 설득하고 애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의 복음에
증거를 나타내고자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9절에 아버지께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섬긴다는 게 노예살이하다는 뜻이 있어요. 종노릇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만 아버지의 살림을 그 생명 같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해서 그 살찐 송아지 내가 항상 내 몫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제가 요 큰 아들의 얘기를 좀 더 그 쓰여진 그 헬라어 원문의 필링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어떤 뉘앙스와 거기에 감정들이 섞여 있는지를 그대로 그 원문의 어감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체면 불고 수치를 무릅쓰고 밖으로 나오셔서 이 큰아들에게 애원하듯이 계속하여 권하고 있는 때에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이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개역개정에 안 나왔는데 너무나 사실은 필요한 표현입니다. 이 두 그랬어요. 그 뭐냐면 보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큰아들이 계속 자기를 설득하는 아버지한테 답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자 그렇게 저한테 계속 좀 권하고 계신데요.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제가 꾹꾹 참고 눌러서 참고 살아왔는데 오늘 정말 얘기 좀 드려야 되겠네요.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거든요. 속에 정말 눌러놓은 게 터졌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하고 많은 세월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에 큰아들은 이 대화에서 한 번도 자기 앞에 애원하듯이 권하고 있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고 많은 세월 동안 제가 당신을 위해 그랬어요. 이런 모욕을 주는 아들 녀석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도 돼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당신을 위해 내가 거의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종으로, 종처럼 일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일을 하며 두 번째로 당신의 명령을 어긴 일이. 자, 그 단어의 어감을 살려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 속에는 아버지가 너무나 까탈스럽고 불편한 존재입니다. 이게 뭐 한 번도 좀 어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터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는 그렇게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단어를 또 썼습니다. 결국 내게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그 단어를 다시 썼어요. 결코 주신 일이 없으셨지요. 그리고 30절에서 그런데 자 추임새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정말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이죠. 응?
당신의,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당신의 재산을 장녀들과 어울려 다 날려버린,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며 했는데 이 아들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당신의 아들이 그랬어요. 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 당신의 그 잘난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못된 녀석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아버지인 여러분 앞에 자식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벌써 날아갔습니다. 오른손 왼손 날아가고 여러분도 폭발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 불러다가 끌고 와라 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애원하듯이 설득하며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얼핏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3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펄펄 뛰며 분노하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 당신의 그 자식, 그 아들, 잘난 아들 돌아왔더니 그랬다, 당신이 당신이 하면서 이 지금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모욕을 주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해서 첫마디가 얘야 그랬어요. 테크논이란 단어는 그냥 보통 아들이란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은 My dear boy, 아주 사랑 어린 애칭입니다. 얘야, 아버지는요 이런 자식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구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시면서 무한한 사랑을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뭔지를 이 비유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식사하면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권고하고 하는, 마치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모습에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끝까지 설득하며 그들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주님이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이 비유 속의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는 거죠. 얘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My dear boy, 사랑하는 아들아. 두 번째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저한테 제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주지 않으셨는데 저 못된 녀석한테 그 송아지를 줍니까? 그랬어요. 제가 수년 동안 종처럼 그렇게 봉사했는데, 예?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한 번도 종으로 본 적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항상 나는 생각한다. 만약에 네가, 아버지, 아유, 제 친구들이 말이죠, 오늘 한턱 내라고 그냥 몰려왔네요. 아,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 그럼 그럼.
그걸 뭐 나한테 허락을 받니? 야, 한 마리 가지고 되겠냐? 그 장정들이 말이야. 두 마리 잡아라. 자, 좋은 시간 돼. 이렇게 나는 언제라도 하는 아버지였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것은 다 내 것이었다. 저 송아지, 너 좋은 일을 쓸 때 두 마리인들 내가 못 잡겠느냐. 여러분, 아버지하고 항상 가까이, 가장 가까이 집안에서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수십 년 교회 생활하듯이 늘 주여 주여 부르며 찬양하듯이 그렇게 그냥 입에 붙고 생각의 교리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무궁한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저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사람들이 좀 섭섭하게 하면 그저 또 분노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뒷담화 많이 하고 늘 마음에 쌓인 게 있으니까 겉에선 안 그런 척하고. 이유가 뭘까요? 얘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은 다 내 것이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내가 가진 권세, 지혜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아들의 특권을 자유함으로 신뢰로 교통하면서 누릴 수 있었는데도 그걸 구하지 못해요. 좀 이 관계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적 없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권하고 권하시는 분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렇게 벌거벗기시고 매를 맞으시고 못이 박힌 채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 높은 보좌로부터 뛰어내려와서 그 아들 앞에서 권하고 권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의 영광을 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딱 멈춘 채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나의 무궁한 사랑 안에 너 있지 않느냐. 너는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내 동생은 방금 전까지 당신의 그 아들 그랬던 그 동생에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얻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한 세계, 마땅한 지경, 경지를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이 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아들, 탕자와 또 많은 학자들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못된 놈이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이렇게 선호도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주로
집안 쪽에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 목사님, 저는 그쪽 아닙니다. 저를 그쪽으로 보지 마세요. 어, 그러면 돌아오는 당자 쪽으로? 그쪽을 주로 선호하세요? 1년에 한두 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쪽으로? 저희들은 주로 집안에 있는 당자입니다. 오래 묵어서 마음이 이 뜨거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심장으로부터 가슴 저리는 아버지의 음성들이 잘 들리지 않아서 내가 살아온 신앙 연륜 그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았던 전의 교회 이만큼 된 나의 뭐 과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저 견디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분노가 폭발해서 정말 피차 힘들죠. 주님께서 진짜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맏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맏아들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 그리고 이 맏아들이 마땅히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준 비밀이 바로 31절 우리 말씀 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얘야 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맏아들. 정말 이 이상적인 맏아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비유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속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가슴 사무치게 정말 세포 하나하나 성육신 하시면서 모든 신경, 세포, 정서, 의지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절어버릴 만큼 그 사랑에 사무치는 분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특징은요, 세례받으실 때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지성소를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영원한 끝도 모를 전폭적인 사랑의 신뢰를 받으시는 그 경험이 매 순간 있으신 분이에요. 예야 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께 새벽 미명에도 교제하시고 밤이 맞도록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겪으시면서도 아버지를 부르신 분이에요. 예야 이 체험을 하시는 이상적인 맏아들 우리 주님 그리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맏아들 예수님 그리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모든 권세, 지혜, 경륜 아버지의 그 모든 성품,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가지시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아들, 맏아들 우리 주님은 이런 동생들이 돌아올 때 아니요, 이 동생들이 내 것 주시오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들이받으면서 그거 할 때 이 아들은 나서서 중재자가 됩니다. 동생아, 아버지 그런 분 아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너 몫이 필요하냐? 내가 가진 몫을 떼어주마. 너 이거 가지고 좀 진정하자. 그러고서 나설 형이고요. 다음에 그래도 떠나가서 있어서 돌아왔을 때는요. 아버지보다 먼저 낮이나 밤이나 기다렸다가 그 동생 돌아오는 걸 가서 끌어안고 아버지한테 동생이 돌아왔네요. 제가 이 모든 잔치 주관하겠습니다. 하고서 얘야
그러면 너 동생이 내 몫을 사실은 자기 몫 가져갔어. 남은 재산 이제 다 내 건데 이제 동생 돌아오면 그 동생이 내 재산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얘가 죽었다 돌아왔는데 저 송아지 잡아주세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은 아들의 자유함과 부요함과 긍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전생애를 섬김으로 내주시는 맏아들,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집안에 있는 맏아들인 우리들에게, 시카고 저 밖에서 방황하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냐? 야, 믿는 것들도 다 똑같더라. 이렇게 조롱하고 면박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굴욕을 받을지라도 또 웃으면서 가서 전화를 하고 또 선물 하나 들고 가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과 사랑과 산 제사를 사는 큰아들이 되었으면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남은 생애를 거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닮아지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 나이가 먹어서 저절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서유리에서 교리적으로 말할 때 반드시 은혜의 수단을 써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요. 저절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